잠 오시면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하실 필요 없고 편하게 그냥 주무시다 가시면 돼요. 아니 와 잠시만요. 갑자기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이제 게임이 시작되나요? 공포 체험 같은 그런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평온한 저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밤이 깊어도 잠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불면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1회 진경규 불면증 캠프를 차렸습니다. 아 불면에 시달리는 또 불쌍한 인간이 또 옵니다. 아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타블라하고 투컷.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 그렇게 불면증이 시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잠을 많이 못 잔다면서. 아 거의 못 자죠.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뭐 어제 둘 다 거의 밤새고. 또 한 명이 또 온다. 슬픈 인생. 올 빼미. 어떤 분이시지? 어서 와. 키가 엄청 크신데? 아이고. 아. 어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공황장애 여전하고. 네, 그럼 뭐 여전히 뭐 잘 네, 유지되고 있고요. 제1회 공황장애 캠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적절한 치료와 그런 게 되게 중요해. 잘 알면 빨리 병이 나. 30년째 약을 먹고 있냐? 아니, 제 잠옷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요, 좋은데요? 제일 이쁜데요? 그냥 비 오면 잠 못 자는데. 아, 이거 저번에 그 앵그리 하우스 찍은 데 아니야? 그 별장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 악몽의 별장인데, 이거. 공포 체험 같은 그런 거 아니죠? 자, 이게 뭐. 안녕하세요. 제 꿀잠하우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캠프지기 모트입니다. 굿 이브닝. 어, 야 이거 뭐 분위기 아늑하네. 네. 아, 야 이거 뭐 아, 반갑습니다. 잘 먹는데. 저희 여러분들 저 불면증 겪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꿀잠 잘 수 있도록 모든 거를 다 완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쪽 먼저 보시면은. 네, 네. 아 너무 좋다. 여기 저 부엌입니다. 예 네, 예. 네, 네. 여기 아 이게 잠 오는 음식들로 특별히 꾸며봤고요. 이거면 확실하게 잠들 수 있지. 뭐 여러분들 뭐 원하는 애착 인형 있으시면 뭐든지 다 하나씩 뭐 골라보시라고. 애착 인형들부터 이게 수면에 도움되는 기구들이에요. 뭐 마사지 아니면은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거 완전 짱이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잠이 확 쏟아지는데. 아! 아 머리카락 닦이네. 여기는 저희가 좀 피톤치드향 이런 게 좀 여기 있는 나무가 편백나무거든요. 아, 어느 게? 아, 요 여기 여기. 애기 편백이네요. 편백나무 한 세 그루 갖다 놓고 여기서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지금 향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되게 습한 냄새가 많이 나요. 편백나무는 그 키즈 카페 가면 제일 많이 나죠. 아 그렇긴 하죠. 아 열어봐도 돼요? 예, 네, 뭐 들어가 보세요. 여기 좋네. 와, 부담스럽지 않겠어. 와, 여기 애들 오면 환장하겠는데. 약간 불법 모텔 같은 분위기. 불법 모텔. 여기 약간 저 불법 모텔인데. 이거. 어? 이거 단속 나올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이 아니야. 경춘 가던. 야, 이거 마치 휴가 온 듯한 느낌이야. 아니야, 이건. 야, 이거 완전 방이 좀. 여기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여기 호텔룸도 있습니다. 아, 호텔룸 이런 게 잘 오래 편하지 마음이. 그래 이런 게 저런 게 낫죠. 여기 숙방도 있네. 아 갑자기 이런 소리가 미치는 거야. 불면증이나 이런 좋은 소리가. 아우 아로마. 여기 딱이에요. 여기 냄새 좋다. 그러실 때? 예. 아 이거 좋지. 와 자연스럽게 불면증 치료해보세요. 진짜 이 아니 무슨 향이야? 향이 너무 세. 그래서 강남 가면 그 마사지 잘하는 데 가면 그 사람 이런 향이 확 나. 약선명 가는데. 수면에 도움된다는 아로마 향입니다. 아로마 저거 진짜 싫어. 근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취향이에요. 그래? 네. 타이 마사지 받으면 저 자요. 어떻게 좀 방은 마음에 드세요? 저희가 이렇게 수면에 필요한 뭐 도구들 분위기 다 마련해 봤는데 촬영 끝날 때까지 잠 오시면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하실 필요 없고 뭐 되게 그럴 일은 없어요. 아우 여기 이제 대학 때 MT 와가지고 대성내 이런 데서 이제 놀던 그런
불이기네. 살짝 축축하다. 여러분들 뭐 수면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저 혼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꿀잠 도우미 오셨습니다 여기. 아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꿀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보다가 목이 물려가지고. 아 그래요. 어, 아 목이 물리면 잠 못 자죠. 목이 물리면 잠 못 자. 특히 가을 목이. 아 정말 잠 못 자게 해.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 목이 물렸다 그랬다고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어떻게 아니 이게 참 대사를 까먹어버려 아니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누르자마자 목이한테 물렸다 아니 저도 지금 방금 여기 문 앞에서 물려가지고 웬만하면 참지 그냥 초면이신 거죠 지금? 나 초면이시죠 아 초면이죠 설정 아니죠? 설정 전혀 아니죠 아니 목이 물렸다 이거 진짜로 지금 방금 여기서 들어오는데 아 근데 목이 물리면 짠나죠 진짜 잠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저는 나혜란이라고 합니다 나혜란님 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과에 아. 네. 원래는 공황장애. 저희들은 뭐 공황장애를 한 10년 그러니까요. 동안 알았던 네. 공황지기들이에요. 30, 30년이에요. 네. 공황장애랑 불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네. 뭐 공황장애 하다 보면 끝에 이제 불면증이 오는데 난 스트레스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을 다 뒤져요. 아, 그걸 찾을 때까지.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스트레스 반쪽을 하나 찾아. 그거 먹어도 잠이 와요. 아, 거의 뭐. 거의 뭐 중독이신 약점이 있는 난 약점이 있는 난 아이를 돌보신 적이 없어요. 아이를 왜 돌봐? 아이들은 지들끼리 돌봐야지. 알아서 크는 시대. 알아서 그런 시대인데 아이를 보다가 잠이 든다? 돌봐주지. 내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어디? 우리를 돌봤던 스스로지. 네. 저는 잠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 한 시간 이상은 꼭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잠이 좀 들어줘야지 그게 불면증이 아니라고 저는. 불면은 네. 보통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자야 된다. 근데 1시간 넘어가면 이제 의심해볼 만하죠. 한 3시간 넘어가는데? 너 잠드는데 3시간 걸려? 저 새벽 4시까지 못 잘 때가 되게 많아요.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막 밤새 뭘 하면 되게 열심히 한 거라고 공부하다가 막 코피 나면 되게 잘한 것처럼 하나의 훈장 같은 그런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냥 그게 버릇이 돼버린 뭐 심지어 저 그 머리에 다 붙이고 하는 검사 있죠. 수면 다원 검사 해보셨어요? 그걸 해봤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보통 사람에는 이래야 된다고 뇌파가 근데 제 거는 진짜 여기 종이를 까맣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진짜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절대 잠들 수가 없어요. 혹시 호르몬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 있죠. 예. 뭐랑 있죠. 뭐랑 상관 있죠?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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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호르몬. 결혼요? 아니 결혼하고도 상관 있지. 맞아. 있어. 분명 있긴 해. 출산을 겪고 이러면 밤에 일단 잠을 못 자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해요. 남성 같은 경우는. 애 봐준다고? 아니 그렇죠. 애가 자야만 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조금이라도 그 시간 뭐 좀 뭐 못 보는 거 난 오늘 그래. 하루 중에 애를 봤는데 바로 자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드라마라도 하나 보고 분노에 뜨네 그러면서 한 3시, 4시에 잠들기 시작했는데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고정돼 있잖아 하는데 이 말아 왜 이렇게 화나지? 가정이 된 불만은 아니 아니요 이건 불만이 아니에요 불만이 이런 경우도 환자분 많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제 시간에 알아서 자고 알아서 일어나는데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잠드는 시간이 이제 그 시간에 고정돼 버려. 왜냐면 아직도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나 아직도 남아서 마치 마치 야, 그건 네가 나이가 그 철 좀 들어라. 야 애들은 다 커버렸는데 네가 못 컸어. 그래 그러네. 저도 이제 8시 되면 애들 이제 숙면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 재우고 나면 저도 그냥 바로 그냥 기절하던데요. 기절하던데요. 또 해요. 근데 불면증인데 왜 오셨어? 왜? 아니 뭐 산통 깨러 온 거야 지금? 눈이 벌써 갔는데 지금 눈에 잠이 가득해요. 못 믿으셔. 아니 분위기가 졸리는 분위기예요. 내가 볼 자기는 잘못 온 것 같은데. 잘못 왔어요? 응, 불면증이 아니야 자기가. 아 그래요? 어.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얘기나 좀 듣고 가. 아 그럴까요? 희한한 게 도시에서 촬영을 갑니다. 11시에 밥을 먹잖아요, 저녁을.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간 반 만에 어떻게 자? 잘 수 없지.
그리고 내일 뭐가 있다 하면 그건 100% 못 자. 아, 맞아요. 아침 일찍 뭐 스케줄 꼭 있으면은 밤에 좀 일찍 자야겠다 누우면 절대 잠이 안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 사실 자체가 뇌가 미션으로 와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는 아침에 일어나야 되라는 것이 각성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못 자요. 아, 그럼 일이 없어야 되는 건가? 아니, 난 이제 잘 자야 돼라는 마음을 먹고 자야 되는 거죠? 그게 독이죠. 아, 그게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야. 네, 네. 불면증은 가장 중요한 게 잘 자려고 하면 못 잔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 내가 잘 자려고 하는 사람은 못 자고 만약에 너 절대로 자지 마. 절대 자지 마. 이러면은 의외로 잘 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시켜놓고 절대 자지 마. 애를 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절대 자지 마. 졸립지 않아요? 먼저 잠들지 않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 아니, 확 오는데. 나 지금 졸려요. 지금 졸려요. 나 잠들 절대 자지 마 그러니까. 절대라는 단어를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 토요일하면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제 김현이야, 김현. 저 김현이. 진짜 주무시나? 저건 김현일 수 있어요. 저게 아니고 업무 태만이야, 저거. 업무 테마리고 그냥 간두겠다는 거야. 마지막 날. 저희 팀에 저희 둘과 미스라가 있잖아요. 근데 미스라는 진짜 뭐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너무 잘 자요. 갖다 대면 자는 애들이 있어. 짱이 생기면 여기 출발하기도 전에 자요. 근데 저희는, 저희만 못 자는 거 보니까 약간 불면증 잘 오는 성격들이 있어, 유형들. 그러니까 잠에 빠져드는 행위인데 그럼 잠을 못 자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세상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요거는 난 정말 공통적으로. 인간이야, 인간이야. 제일 잘 자는데요? 제일 잘, 이거. 아니야. 역시나 못 믿으시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이 될 때 완전 만성 불면증에 빠져들기 쉬운데. 와, 이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에이 설마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 아니 근데 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뭔가 이렇게 좀 배신당한 뭐 이런 게 있다든지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사람을 뭐 뒤통수가 있다든지. 아니, 배신은 뭐 사실 연예계에서 뭐 사기나 뒤통수 한번 안 맞아본 사람은 맞고, 없죠. 맞고 또 이제 번지 점프를 같은 거 잘 하시나요 혹시? 못해요. 못하죠. 네. 못하죠. 못해,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번지 점프를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하는 거 그걸 왜 해요? 왜 이래? 근데 그 즐긴 사람 있잖아. 제가 얘기한 거죠. 이거요. 내려놔야 되는데. 아, 뭐 자꾸 내려놔야 되는지. 어떻게 내려놔? 내려놨다가 누가 주워가는. 아니. 이런 불신. 번지 점프 못하는 이유는 저 솔직하게 말해서 요 줄을 못 믿겠어요. 요 줄이 혹시라도 나사가 좀 풀려 있다든지 업체 더 길다든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 그 업체를 못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았나. 맞아, 맞아. 그렇지. 업체 자체를 못 믿어. 이 구조물은 정확하게 안전 진단을 받았나. 아니 근데 이거를 똑같이 아까 그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번지 점프 같은 거 잘하세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아, 미스라 스카이다이빙 했을걸? 불안했던 것 같아. 저 죄송한데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두 개 하셔도 돼요. 그 혹시 좀 이게 좀 이렇게 멍청하면 더 잘 자나요? 아, 아, 아 맞아. 혀를 찌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얘 얘기한 거지. 저... 얘기한 거지. 너 얘기한 거야. 아니 형이 그게 아니야. 너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이런 스타일 잘 자요? 아니. 머리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똑똑할 가능성이 높지만 생각이 많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엉뚱한 생각 많이 하는 애들은 또 일하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스틸록스를 먹고 있는데 네. 스틸록스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스틸록스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네. 잠이 드는 데는 비교적 효과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리고 빨리 잠들더라고. 졸피뎀이 이 수면 유도제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수면제 말고요. 수면 유도제 예. 굉장히 안전하다는 오해와 착각을 갖고 착각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수면 유도제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아. 졸피뎀은. 먹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흔한 부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먹고 정신은 끊기는데 몸 근육은 쌩쌩하니까 뭐 자기가 돌아다닌다든지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하고 기억 못한다든지 너무 무섭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경고가 떴던 게 우울증? 자살 위험성을 네. 높인다. 엄청 심하다고. 형님 그거 드시지 마세요.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심하다고. 아 물론 형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경규 형님은 수면제 그 통에다가 누가 몰래 다른 지르 넣어놔도 지르렉 넣어놔도 주무실 거예요. 이제는 의존돼서 그걸 내가 해줄게. 지르렉하고 스틸록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걸 먹어봤어요. 스틸록스 자고 안 와. 진짜요? 절대로 몸이 받아주지 않아. 우리가 재미로 도시 어부할 때 저 배멀미약이라고 하나 쓱 줘요. 그냥 초콜릿 같은 거. 그럼 걔가 먹어요.
좀 있으면 이게 속일 수 없는 거야. 플라시보는 없다. 그럼. 얘기 좀 많이 나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숙면 취하시는데 도움이는 음식 좀 준비해봤어요. 좀 더 한번 드셔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혹시 에어컨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아, 더우세요? 너무 더워요. 아, 그래요? 죽으면 못 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더우면 못 자요. 에어컨 낮춰드릴게요. 아예. 온도 낮춰드릴게요. 이거는 뭐예요? 타르트 체리라고 하는 건데 요즘 그 불면증에 좋다고 아, 그래요? 엄청나게 인기 상품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이제 졸립되는 사람도 많은데 아, 이게 술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건강식품. 이게 술이에요? 아 이게 그 타르트 체리. 타르트 체리. 모든 게 잘 주무실 것 같긴 한데 아. 와, 아니 너무 못 믿을 것 같아요. 예? 응?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이거는 뭐예요? 아유 쉬어. 우유고 이 꿀잠 주스는 아우 이게 식초야 식초. 이게 다 사람들이 반응이 부정적이야. 저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일 맛있죠. 이게 맛있어요? 제일 낫다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제일 안 적시켜. 너무 쉬워. 일반 우유죠? 우유예요. 서울 우유 뭐 그런 거 네, 우유, 우유, 우유고요. 네. 이거 우유도 좋아요? 아, 저 안 좋아요, 우유. 이제 이게 꿀잠, 이제 꿀잠 뭐냐? 꿀잠 주스. 우유. 뭐냐? 꿀잠 주스. 우유. 아니, 형, 형님 괜찮으세요? 티슈 저기. 아니,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나 네. 잠 다 깼어. 아니, 이러니까 믿기가 쉽지 않죠. 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누가 봐도 손에 갑자기... 묻게 써놨네. 진짜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 이게, 이거는 뭐예요? 이 꿀잠 주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성분이 샐러리랑 키위랑 꿀이랑 갈아서 만든 주스예요. 아, 그래요? 건강한 네, 건강 근데... 주스. 어! 건강 네. 주스. 어!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러니까 못 믿지. 네. 아니, 형님. 왜 괜찮으세요?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아, 있어요. 이거 통째로 이렇게 떨어지게 해놓으면 어떡해. 이거 누가 세팅해놓은 거야? 누가 경규 형한테 이렇게. 이렇게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나요? 그런 분도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운이 안 좋으면 잠 자기 힘들죠. 힘들어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숙면을 취하는 건 제일 우선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죠. 아, 그거 당연하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사실 마음이 편하려면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만약에 오, 너가 이거? 뭐 1,000억에 있어. 그럼 그 1,000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맞아요. 정말 핵심이에요, 핵심.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1,000억 있으면 숙면 취할 것 같아. 누가 쳐들어오면 야, 잠 못 자. 1,000억 있으면 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써야 될 거 아니야. 더 불려야죠. 뭘 왜 불러 써야지. 불려야죠, 돈은. 그 불려서 뭐해? 선배님 1,000억 있어요? 아, 있고 그걸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선배님이 1,000억 있었으면 숙면제 필요 없으시겠지. 1,000억 있으시면 1,000억 있었으면 지금 모든 병이 다 나은 거야. 다 낫지 그래도. 1,000억이 있고 불면증으로 매일 시달려야 되는 거고 돈이 별로 없는데 잘 잘 수 있으면 푹푹 저는, 저는 이걸 푹푹 자야지. 나는 그러면 나는 반대. 나는 1,000억이 있고 잠 안 자도 돼. 1,000억이 있고 잠 안 자도 돼. 평생 안 자도 돼. 1,000억 가지고 미국 갈 거예요. 나는 안 자도 존스 호킨스 갈 거야. 아니, 갑자기 얘는 그거야. 진짜 8MC 아니야. 정말 8MC 아니야. 왜냐면 야, 우리 지금 수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1,000억만 있으면 잠 한숨도 안 자고 며칠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 뭐하러 여기 왔어? 저 카지노 가서 이걸 하지. 형, 이건 안 해요. 안 하고 네가 어떻게 한탕을 제껴. 이건 뭐야? 1,000억 아니어도 뭐 한 500억은 뭐. 300억이어도 뭐.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얘들아 정말 저질이다. 계속 그래. 계속 돈 얘기하고 너 저항 모아야 된다. 저항 받는다. 아니 진짜 약간 논외로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잠 잘 자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못 봤어 없어. 아니 그만큼 책임질 사람들도 많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원수들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니 그거 다 딸리고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지. 돈 근데... 많으면 진짜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은 없나 보다 여기. 진짜 돈이 많으신 분은 없나 보다 여기. 왜? 돈에 가는지. 왜 지금? 왜 그런 식으로? 왜 지금 저희를? 제 재산이 많아요. 불쌍해 보이세요? 제 계좌 한번 까요. 야, 형님. 너 마이너스 통장 왜 까니? 아니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뭐 형님 어디 투자하셔라 한번 믿고 해봐라 이런 것 때문에 사기도 많이 당하고 항상 누가 자기를 어려워.
그 배신하고 사기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옛날에도 좀 비슷한 얘기지만 왕 있잖아요. 갑자기 드시고 계시니까. 아니 저 샐러리 좋아하는데. 샐러리가 멜라토닌이 많대요. 잘 주무시죠? 네? 저요? 잘 잘 때 잘 자죠. 주무실까? 제가 목이 걸려서 막 긁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두 방을 동심을 때니까 지금? 같은 방을 동심을 때니까? 아니 보통, 보통 그래도 아까 무슨 얘기하죠? 왕 있죠 왕. 왕. 왕들 잠 못 자나요? 조선시대 왕들이나 옛날 왕들이 네. 되게 일찍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다 해준다, 편한다 이거는 사람한테는 맞아. 굉장히 독이에요. 왜냐면 몸을 안 쓰니까. 몸을 안 써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 장수하나 요거를 제가 이제 직업이라는 걸 봤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오래 산 직업이 철학가들이에요. 그렇지. 철학가들은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대체적으로 일정한 삶의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제일 단명하는 게 예술가, 예술가들. 연예인. 이게 예술가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뭐 일이 들어오면 삘이 꽂히면 며칠 밤을 쫙 새고 일을 해요. 맞아. 그러다가 일이 없거나 기분이 침체되면 한두 달 이상 막 그때 못 자고 괴로워. 맞아. 이게 엄청나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직업이에요. 이게 뭔가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엎친 데 겹친다고. 엎친 데 겹치면서 그나마 버텨낼 수 있어요. 행복이 왔다 불행이 왔다 행복이 왔다 불행이 왔다 계속 오잖아 그럼 잘 돌아버려. 맞아요 맞아요. 행복이 왔다 불행이 왔다 행복이 왔다 불행이 왔다. 그렇지.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자라? 아니 자라.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행복이 왔다 불행이 왔다. 내 말 불행이 왔다 불행이 왔다 불행이 왔다 불행이 왔다 불행이 왔다 계속 불행만 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행복했다 갑자기 불행해지면 그런 것들 잘 못 견디한다고 사람들이. 괜히 자라고. 사람들 욕먹으면서 자라고.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자라고. 제가 살면서 들어본 악담 중에 와. 최악인 거 같아. 왜? 아니 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 받으면서 자라. 아니 그런 사람 잘 자죠. 예? 예? 욕먹는 게 나는 상관이 없거든. 그렇죠. 저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네, 백신이 이미 목소리 있기 때문에 욕하는 거 못 참으세요? 만약에 누가 선배님을 욕한다. 그럼 못 참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못 참지. 남이 선배님 욕하는 건 참을 수 있고. 어. 아, 진짜요? 남이 다른 사람 나 욕하는 건 난 괜찮아. 맞아. 그런데 내가 저놈을 욕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럼 못 참아. 씹어야 돼. 아, 그래서. 너 지금 인생의 진리를 본 것 같아. 남이 내 욕하는 건 내가 참아. 그러나 내가 널 욕하고 싶은 거는 못 참는다고. 못 참고 욕을 한다. 참으시면 병이 돼. 참, 그러니까. 아. 그게 참으로 병이야. 아, 진짜 나 오늘 많은 거 배워간다. 밤참들은 다 잘 다시 밤참. 밤참이. 뭘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이게 그래도 뭐, 이거 먹고 잠 깼어요. 확 가더라고 이거. 장난 아니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한 9시 10분 정도 됐거든요. 뭐 원하는 장소에서 골라서 주무시면 되는데 잠자리에 누워 한 30분 정도 수면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잠이 안 들면 계속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나와서 이렇게 가벼운 활동을 네. 하고 다시 그쵸. 자는 게 낫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30분. 주무시고 나서 이제 침실 들어가고 한 30분 있다가 제가 한번 체크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저 형님 주무세요. 주무세요. 됐다라고. 아 그게 그러면 그거는 일단 어떻게 수면할 때 이제 우리가 본능적 반사를 발바닥 긁어본다 그러면 하나 지금 전문적인 거 맞아요? 혹시 공채 아니죠? 아니 지어내시는 게 아니 저기 실제 선생님 맞으세요? 저기 주술사 그런 분 아니에요? 주술사 부두. 처음 이거 봤을 때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아니 그게 과학적인 걸 얘기 드린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 그러니까 코마, 세미코마, 코마토스 이런 상태를 파악할 때 꼬집는 거는 연기 가능해요. 정말 생각보다 참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본능적 반사를 그렇지, 그렇지. 꼬집으면 참을 수 있어. 그렇죠. 견딜 오케이. 수 있죠. 어쨌든 자는 척 연기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지, 저희가 그렇지. 그거는 한번 간단히 테스트해가지고 성인들인데 무슨 연기예요, 지금. 이따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아니, 뭐 잠을 자. 나가자마자 자는 게 아니야. 아니, 궁금한 거 하나 이게 잠에 들면 상금이 있나요? 아 상금은 아니고 뭐 그냥 이제 편한 거죠 사실. 빨리 잠들면 상금. 내가 연기자 맞아. 점도 쳐요? 아 점 좀 좋아하긴 해요. 하루 하시는 분과 기도하고 뭐 선생님 생겨다니는 거 쳐요.
처음 이상했어요. 이게 처음 봤을 때. 다음 배정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아, 뭐 편하실 대로 뭐 알아서 짜시면 될 거예요. 아, 먼저 고르시. 난 그 맨 끝에 모텔만 하면 돼. 아, 저. 저도 머리 요란이죠. 아, 모텔이야, 모텔. 저 모텔 갈게요. 저. 아, 그래? 얼굴이 딱 그 얼굴. 아이, 얼굴이야, 모텔 얼굴이야. 너 들어가서 거울 봐봐봐. 딱 모텔 관상이야. 너가 저 방이랑 제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 방하고. 진짜 8MC 아니야, 8MC 아니야. 자라. 사람들 욕 먹으면서 자라고. 욕 먹으면서? 저기 주술사 그런 분 아니에요? 얼굴이 딱 그 얼굴. 거울 봐봐봐. 딱 모텔 관상이야. 아, 방이 세 개밖에 없네요. 저 모텔에 침대가 두 개 있고요. 어디 모텔에? 네. 그러면 침대 두 개. 사장님. 아니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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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도 있어요. 텐트도 요 깔아놨습니다. 텐트 저 모기 들어온단 말이야. 가위바위보에서 정하죠?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아, 이미 정해졌어. 못해. 못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모텔 둘이서 같이. 저희 뭐 어느 방에서 저, 저 포레스트하고 포레스트? 아, 네, 저는 그 땅에 나는. 아유. 야, 난 모텔에서 못 자. 아유, 침대가 두 개 있대요. 모텔에서 두 분이서 네, 주무시면 네. 돼요. 불편한 조. 네. 어, 저 참 잘 올 것 같아. 수면 취하세요. 아니, 와, 좋으세요? 잠시만요. 뭐야, 뭐? 제가 들어와서 자려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오, 좋은데요? 이불을 한번 걷어봐 주시겠어요? 뭐예요? 자려고 제가 이제 탔는데 누군가 오세요. 뭐죠? 누군가 칼을 여기다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이거 누가 미술팀이 잘못했나 봐요.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게임이 시작되나요? 칼을 누가 혹시 미션이 있나요? 아니, 아니요. 칼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 이게 어떻게 갑자기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괜찮아요. 잘 추고 있겠어요. 다 제거했으니까. 아, 제가 잘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우! 야, 여기 진짜 잠들기 좀 힘들겠다. 모텔이에요? 네. 아, 모텔 한번 보세요, 한번. 못 보셨죠? 어, 분위기 좋은데요? 약간 컨셉이 휴양지 모텔 같은 느낌인데? 이게 약간 바다 컨셉이거든요. 자연을 느껴봐라. 이 바닷가에 누워있는 밤에 이런 컨셉이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요, 여기는. 광주 상무지구에 행사 갔을 때 잠깐 잤던 모텔 느낌인데, 진짜? 정확히 기억나.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는 소품이거든요. 아, 예. 저 잘 때 이런 거. 요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 네. 이렇게 끼고 자. 네. 그리고 요게 좀 몽환적인데 요거를 이제 약간 내가 이제 뭔가 빠져든다 어디로. 아. 상상을 해 보세요. 이게 바닷가에서 스토리가 들리는데 내가 어디론가 이렇게 스물스물 빠져든다. 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외로 좀 잠들 수도 있어. 아주 숙면 기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 안녕. 잠 안 오시는구나. 아이고. 아야, 근데 여긴 좀 심하다. 이게 무슨 칵테일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 같아. 약간 이렇게 지중해 느낌 아니야? 지중해? 어, 너무. 어디? 어, 너무. 어디? 얘는 못 잔다네, 여기서. 너무 DJ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자, 여기서. 쟤는 딱 맞네. 딱이네. 형님 어디서 주무세요? 나 여기. 아, 제 방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여기 딱 좋아. 진짜요? 어, 딱 좋아. 아, 좋아. 잘 것 같아, 지금. 형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 잔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9시 25분. 이따 9시 55분에 다시 한번 네, 가볼까요? 이제. 원래 저희가 네. 수면에 도움되라고 방마다 ASMR을 틀어드렸어요. 아. 지금 숲속 방에도 ASMR 숲속 소리를. 이건 새소리네, 새소리. 네. 그렇죠? 바다방도. 아, 바다방은 파도 소리가 살짝 들리네요. 투컷이 의외로 잘 잘 수도 있어. 왜냐면 투컷은 내가 팁을 줬어. 뭐, 뭘요?
이 바다에 빠져봐라 이것도 얘기를 드렸고 아, 바다에 빠져봐라 어, 바다에 빠져보는 느낌을 상상해라 아. 최대한 내가 이거 줬다니까 아이템 제가 드렸어요 어. 그래서 토커 씨가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내 집 아니면 못 자는데 이거 근데 타블로시는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핸드폰을 네,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계시네 노력은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겠지 자야 된다 자야 된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카메라가 있다는 의식을 사람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기 아니겠죠? 그 또 워낙 연기자시라 확실히 이 타블로 씨가 예민하신 분인 건 확실해요. 이게 잠자리에서 뒤척뒤척하고 자리를 못 잡잖아 지금. 계속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이제 이완이 잘 안 되는 사람이고. 유승수님은 연기인가? 아니 너무 지금 한 번에 들고 있으니까 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경규 선생님은 아예 잘 시도를 아예 안 하시네요. 아니 그냥 휴대폰 보고 계시네 계속. 저러다가 얼굴에 떨어지면 잠 깨잖아요. 우리 유성수 씨가 이게 저 연기인지 진짜인지 딱 10분 지났는데 잠이 진짜 드신가? 그 미동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더 연기 같은 거야. 오히려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거가 없으면 의식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잠자는 거 관찰하는 저희가 더 졸릴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의외로 졸릴 수가 있어. 어 누구 코군다. 누구 어? 코군다. 유승수 씨. 다른 방 다 꺼보고 유승수 씨만 켜볼게요. 지금 몇 분 지났죠? 12분 지났는데. 잠시만요. 뭐야 뭐? 누군가 칼을 여기다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이 정상 수면 패턴이야. 어, 정상 수면 패턴이라고. 정상이. 아, 걸렸네 여기. 우연증은 아니고 정상 수면. 심지어 좀 잘 자는 사람. 여기는 선혜를 우연증 아닌 것 같은데. 출연하고 싶어. 얘 자나? 형님 자요? 아니 약을 먹고 온 것 같아. 수면제 먹고 왔어. 근데 우리 투커 씨는 탄만해. 여기는 불안이 많아. 예민하죠. 셋이 모이면 최악이네. 해파리 수면법. 어떤 상황에서도 2분이면 잠이 든다. 아니 2분 안에 잠드는 건 거의 기절 아닙니까? 아니 타블로 씨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